지구의 기온은 열대지방부터 극지방, 건조한 지역에서 습한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딱 적당하게 온화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데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잠깐,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저는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이 아닌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계획했는데요. 아, 이것이 45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이군요.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아주 뜨거운 액체가 사방에 있어요. 보세요. 용암 바다예요. 지구가 고체 형태를 갖추려면 아직도 거의 10억 년은 더 걸릴 겁니다. 저건 뭐죠? 운석인가요? 네, 당시에는 운석이 자주 지구에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또한 이 시기에 거대한 화성 크기의 물체가 지구에 충돌한 덕분에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죠? 아, 아직 대기 중에 산소가 없군요. 초기 지구의 대기는 주로 헬륨과 수소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우산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이 정도 비라면 대양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네요. 아, 맞아요. 그게 바로 38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보이는 구름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지구 역사상 최초의 구름입니다. 지구가 마침내 냉각하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형성되었고 물이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수 있었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박테리아를 보게 되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구가 생명체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하지만 전 여전히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데 35억 년 전 대기는 아주 독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초기 미생물이 앞으로 20억 년 동안 대기를 산소로 채울 겁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약 25억 년 전 휴로니안 빙하가 시작됩니다. 산소가 대기를 채우고 메탄을 대체함에 따라 열을 가둘 수도 없습니다. 휴로니안 빙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빙하기로 당시 지구의 표면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조건에서 살 수 없었던 박테리아와 단세포 유기체 대량 멸종도 있었습니다. 20억 년 전에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의 해로운 방사능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구는 생명체로 넘쳐나고 10억 년에 걸쳐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합니다. 삼엽충, 갑각류, 그리고 마침내 공룡이에요. 도망가요, 빨리! 저 덕분에 숨어요. 약 2억 년 전에 등장한 이 거대한 파충류는 향후 1억 7,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할 겁니다. 그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에 지구의 기후는 꽤 덥고 습했습니다. 이때는 극관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녹아서 전체적인 해수면 상승을 일으켰죠. 1억 년 전에서 6,500만 전까지 지구는 아주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의 대륙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도 갈라집니다. 기후는 지역성을 띠게 되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요. 극지방은 춥고 적도 부근은 더웠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공룡의 멸종이었을 거예요. 불쌍한 녀석들. 5,500만 년 전 오늘날의 지구 온난화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축적되고 지구 온도는 따뜻한 섭씨 22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구는 쓰레기나 플라스틱, 네온 사인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을 거예요. 잠깐, 저기 고사리처럼 생긴 건 뭐죠? 아, 지구를 식혀준 것으로 유명한 양치류 아졸라군요. 4,900만 년 전, 이 식물은 북극 지방에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먹으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만 년 동안 지구의 생명체는 기온이 온실처럼 올랐다가 빙하시대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1년을 아주 더운 기후에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아주 추운 기후에서 보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동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려요. 으아, 저 바위에 충돌할 것 같아요. 우와, 메모드였어요? 더 빨리요. 어서 여기서 나가요. 아, 250만 년 전에 시작된 빙하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보다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더 낮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북반구 여름 동안에도 눈은 녹지 않습니다. 얼음은 오늘날의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물론 남극 대륙을 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와이와 아프리카의 산꼭대기에도 빙하가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짐승은 뭐죠?
아, 거대한 짧은 얼굴 곰이군요. 이 곰들은 얼음으로 덮인 지역 바로 너머에서 번성했어요. 우산 좀 다시 빌릴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당분간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12만 년에서 3만 년 전의 기간 동안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하라 사막도 젖고 비옥할 정도였죠. 저기 호수, 늪, 강들을 보세요. 네, 다시 온난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를 만나게 되어 흥분됩니다. 그들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추워진다고요? 그렇군요. 그들은 더 좋고 따뜻한 삶을 찾아 이동하고 있어요. 약 2만 6천 년 전 얼음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마지막 최대 빙하기라고 불립니다. 1만 2천 년이 지나갔고 이제 스웨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북대서양 지역의 기온은 거의 오늘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홀로세 시작 이전에 따뜻하고 습한 시기입니다. 홀로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의 이름입니다. 1만 1700년 전에 시작되었죠. 그런데 제 머리로 뭐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북미와 유럽의 빙하가 이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많은 빙하가 사라지자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숲이 유럽의 툰드라를 대체했으니 여기 있는 이 귀여운 숲속 동물들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7500에서 3500년 사이에 가장 최근에 아프리카 습윤 기간이 끝이 납니다. 최근까지 사하라 사막에 있던 무성한 오아시스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조한 사막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은 첫 이집트 피라미드를 위한 자리를 고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원전 3000년에 현재 미국 서부는 몇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습하고 추운 시기로 그레이트 베이슨의 호수에 물이 채워지고 이전에 말라버린 셈이 다시 채워집니다. 대기 중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제 같은데요. 이런 화산 폭발이군요. 베수비오스 화산과 다른 주요 화산들 또한 이 시기에 폭발합니다. 제가 청동기 시대의 추운 시기에 있다는 의미죠. 기원전 18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북대서양 지역의 기온은 특히 낮았습니다. 기원전 900년부터 300년까지 지속된 철기시대 추운 시기에도 기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추운 시기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드디어 온도계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원전 250년에서 서기 400년 사이에 북대서양과 유럽은 유난히 따뜻한 날씨를 즐깁니다. 한 고대 역사가는 이 시기에 그리스에서 대추가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공기 중에 보이는 게 또 제인가요? 그리고 저건 용암인가요? 도망가세요! 서기 535년에 또 하나의 화산 폭발이 이번에는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데 또 한 번의 기온 하락을 초래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북반구에서 발생한 기온 하락 중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따뜻해지고 있어요. 기후가 정말 변덕이 심하네요. 태양은 점점 더 강해져 활동적이게 되고 화산 활동은 점점 뜸해지고 해류는 방향을 약간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은 중세 온난기의 시작으로 북대서양 지역에서 950년에서 1250년 사이에 지속됩니다. 제가 이 기후여행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스웨터를 항상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300년경에 시작해서 1850년까지 계속된 소빙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웨터가 꼭 필요할 거예요. 소빙하 시대라고 불린 이유는 이전 빙하 시대만큼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어떤 간격들은 꽤 추웠어요. 1850년 이래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후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지방에서요. 극관이 줄어들고 사막은 커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더운 시기를 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곳에 머무르세요.